이번 무대는 오직 미스트롯 시즌 3 갈라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혹적인 꺾기의 달인이자 미스트롯 시즌 3에서 선을 차지한 배아연 씨와 낭만 가게 김용필 씨가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그대와 나의 찻잔이 자꾸만 식어가는데 뜨겁던 우리 찻잔이 싸늘히 식어가는데 우리는 말을 잊었네 할 말은 서로 많은데 마시는 것도 잊었네 가슴은 타고 있는데 그렇게도 뜨거웠는데 그렇게도 행복했는데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나 이제는 식은 찻잔에 이별을 타서 마시고 조용히 일어서야지 눈물을 보이기 전에 그렇게도 뜨거웠는데 그렇게도 행복했는데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나 이제는 식은 찻잔에 이별을 타서 마시고 조용히 일어서야지 눈물을 보이기 전에 눈물을 보이기 전에 배아연, 김용필 씨가 함께 부른 찻잔의 이별. 네, 뭐 한편의 이별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네? 네. 김용필 씨 눈물 네. 좀 찔끔 흘리셨는데 보니까. 아연 씨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네요. 몰입을 심하게 하셨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눈물 보이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눈물을 보이네요. 찻잔의 이별. 예. 배아연 씨랑 스페셜 무대로 만나서 이제 준비하신 노래였는데 네. 예 준비하시면서 또 노래 부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배아연 씨 응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거든요. 아연 씨가 보면은 꺾기 같은 이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면서 네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듀엣이 성사됐다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기대를 했는데 네.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너무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배아연 씨는 어떠셨어요? 김용필 씨랑 노래하신 소감이? 일단은 제가 미스터트롯 때부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팬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잘생기셔서 노래에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아, 네. 예, 예. 잘생기셨죠? 다행입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어머, 네네. 아주, 예, 이거 봐, 이거 봐. 살짝 부럽네. 자.